먹었어요? 안 먹고 와서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담 보면 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이 농패딩 성남 농패딩입니다. 박경원 감독 님께 받은 거? 아니지, 난 나 거기 선수강화 위원이잖아. 아, 우리 팀이잖아. 그리고 감독 바뀌었어. 들었어. 선수 강화 됐어. 하죠. 남길 감독님이 저랑 동갑입니다. 동갑. 월드컵이요? 월드컵 얘기할까요? 월드컵 얘기해요. 어때요? 정말 다 축구 얘기네? 네. 감독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 아, 감기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목소리 좀 괜찮아졌죠? 지금도 약간 소리 내면 목이 좀 그러긴 하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역시 컷은 다음에 얼굴이 안 나셨다고요? 아, 이청용 선수 걱정 많아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오빠 좀. 못 뛰니까요, 지금 팀에서. 내년 월드컵인데. K리그 오면 좋긴 한데. 아, 박주호 선수는 결정 났나요? 박주호 선수는 결정. 그 오피셜 아직 안 뜨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뭐 이적 가능성 기사는 봤던데. 그러니까 지금이 딱 시점이 와야 되는 시점이. 왜냐하면 이제 내년 와서 지금 못 뛰고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한 K리그 쭉 뛰다가 몸 끌어올려서 월드컵 가고. 지금 유럽에서 이렇게 못 뛰면 월드컵 어렵죠. 돌문에서 거의 주전. 누가요? 갔었었나? 못 갔어. 아니 딴 리그였나 그러면? 아, 그러니까 저기서 그 가기 전에 이제 어디죠? 그 스위스인가요? 아, 스위스. 스위스에서. 아깝죠. 근데 박주호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느 정도 알고 갔었어요. 하면 못 뛸 수도 있다. 근데 한 3분의 1 정도만이라도 뛰었으면 좋겠다. 빅리그에서. 자기가 나중에 자기 인생 축구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빅리그에 대한 경험이 지도자를 하건 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한 건데 너무 못 뛰니까. 지금 한번 와야죠. 자, 일단 치고. 자, 뜨거운 악마를 6시에서 본 초등학생 아니야? 네? 뜨거운 악마를 6시에서 본 초등학생 아니야? 뭐라고? 초등학생인가? 6시에서 본 뜨거운 악마가 아니야?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뭐 요 멘트는 문제 없지. 이것만 이것만 문제인 거지. 그렇지? 아, 아 책이 아니라. 어. 초등학생들 의. 어. 좀 그런 거 상관없어. 오케이. 응? 핸드폰 진동. 일무요? 뭐가? 지금 일무는 할 것 같다 그러네. 아, 지금 일무 예상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2승 1무일 수도 있고 1승 1무 1패일 수도 있고 모르죠. 근데 어렵긴 한데 모르죠. 지금 근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은 2014년에 비해서 기대치가 너무 낮아서 그래서 후회 없이 하는 정도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어. 또 대표팀 축구를 소비하는 패턴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1무 2패 뭐 이런 얘기인데 왠지 그 정도보다는 그냥 재밌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90년대에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 1승만 좀 해라. 기대치? 어. 그때는 1승이었지 계속. 1무도 그러니까 어떻게 1무가 되냐는데 서정원의 스페인전으로 인한 1무는 난리 났지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2002년 미국 월드컵 전까지 최고는 94 김호 감독이 있을 때. 내용 결과 뭐 치고 있다가 한 번 넣어서 비기면 그걸로 다 유럽팀한테. 그죠. 원래 목표가 그때는 1승이었으니까. 볼리비아전에 비기고 화난 게 처음이니까. 그치. 아, 그러니까 그때 따놓은 당상이 처음 등장한 게 볼리비아지. 아. 따놓은 당상이 아니고 재물. 그렇지. 왜냐면 이름이, 이름부터 낯서니까 솔직히. 볼리비아 뭐. 그때는 정보도 없었어. 조그만 나라. 모르고 그래. 어, 모르는 거지. 괜히 끝나고. 괜히 끝나고 한손으로만 욕먹고. 초등학생 친구들끼리 그냥. 볼리비아는 하나의 그런 그렇죠. 그런 거의 상징이었어 어쨌든. 아니 그래도 볼리비아 난민인데. 몰랐다. 북중미도 아니고 몰랐던 거야. 볼리비아는 지금처럼 뭐 이러면 왜냐면 어감도 좀 만만했었어. 어감. 그때는 맨날 신문이 그러고 그런 저 제목을 뽑았거든. 1승의 재물 뭐. 어. 그리고 그때가 이제 그 이번 브라질 월드컵 때랑 시청 패턴이 비슷했어요. 미국에서 한 거라서 그치. 시간대가 비슷해서 보통 아침에 그쵸, 이제 학교에서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 출근하면서 보고 새벽에서 보고 뭐 이랬어. 근데 이번에는 시청 시간대는 정말 역사상 최고 아닙니까? 좋지. 너무 좋지. 그러니까 첫 경기를 난 첫 경기 9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할 때 월드컵은 너무 일찍이어 가지고 만약에 앞 경기들 같은 경우 그럴 수 있는데 9시, 11시, 12시? 사실 뭐 경기 보기 너무 좋지 뭐. 우리나라 거 빼고 우리나라 것도 뭐 낮 3시에 그때 미국전 경기 기억이 나는데 2002년 뭐 먹으면서 봤지? 치킨이 그때 왜 이렇게 막 팔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군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군대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치맥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 뭐 그 먹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 뭔가 치맥 이렇게 딱 된 적이 된 거는 한참 뒤인 것 같은데 가게에서 보는 사람들은 호프고 저는 그 미국전 미국전이랑 그 4강 가는 게 뭐지? 스페인전 두 개가 이제 낮 경기였는데 두 개는 진짜 짬밥 먹었어. 병사식당에서 다 같이 병사식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취사병들이 막 해가지고 닭도 좀 튀기고 건빵 튀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밥도 해놓고. 그때 제일 불쌍한 애들이 당연히 보긴 받 군대에서 보긴 봤는데 그 시간에 근무 걸린 애들이야. 내가 지금 너무 미안해서 내가 대신 서줄까 하다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건 양보 못하지 진짜. 이탈리아전 밤. 그래가지고 당직대기 운전병 할 때 어떤 개념 없는 소령이 데리러 오라고. 거기 대전이니까 집차로 데리러 오라고 자기. 야, 나 이탈리아전 끝나고 대전 경기장에서 차를 못 봐가지고 사람이 정말 길을 다 그냥 메어놔가지고 한참 있다 나왔던 기억이 있네. 엄청났었지. 이탈리아전 현장에서 봤어? 어, 그럼. 그래서 어땠냐면 그때 내 기억이 스포츠 투데이인가? 그때 어디 지역판 하나가 잘못 나갔어, 제목이. 졌다고?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나갔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43분에 골랐으니까 왜냐면 그때는 이 신문 마감을 하는 그쵸? 거였기 때문에 거의 막판이면 그냥 보내놔.
근데 나머지는 서울이나 이런 건 판가리를 한 건데. 아, 네. 인쇄가 돼버렸다고? 나온 거야. 그래서 어느 지역이 그게 나 뿌려진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챙겼다고. 이거 나중에 되면 이 자체가 되게 뭐가 된다고. 어느 지역이 잘못됐었어, 그때. 근데 그때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으니까. 아,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장애하다. 이탈리아한테 1대0이면 잘했다. 나 그 경기장에서 볼 때 그 뭐 비에리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뭐 최진철 피지컬이, 뭐 피지컬이. 갖다 대면 그냥 이게 날라가 진짜. 탁 주면 팍 날라가고. 그 옷을 구찌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실인가? 몰라 그거. 뭐? 소문이 돌았으니까 이탈리아는 그 보통 카파인데 보통 카파인데 이번엔 구찌 디자이너가 만들었다. 아, 그래? 그래서 그거잖아. 비에리가 첫 골 넣을 때 뒤에서 이렇게 당겼는데 이게 아무 미동도 없이 그냥 이 옷만 당겨져서 저건 구찌다. 그래가지고 다들 그랬었는데. 일부러 그랬다는데 이렇게 잡는 반칙을. 맞아요. 그래서 그때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그 파누치 팔 맞고 설기현이 있는 거잖아. 파누치 그지 이렇게 굴절되면서 그 설기현 슈팅도 약간 빗 맞았고. 파누치가 나온 게 그때 그 깐나바로가 못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 경고 누적으로. 그것까지 잘 모르겠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네스타도 못 나오고. 아 근데 진짜 이탈리아는 잘했어 그때. 그래서 야 정말 강한 팀이구나. 알베르토랑 그 이탈 2002년 이탈리아전 얘기했어? 아니 그 얘기를 왜 굳이? 아니 그러니까 알베르토는 아마 한국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방송에서는 특히 못하고 실제로도 좀 처음 보는데 그 얘기. 제가 2006년 독일 월드컵 독일에 갔을 때 그 제 앞에가 라이 방송국이었거든요. 중계 현장 갔는데 우리 보고 막 뭐라고 욕했다니까. 중국이? 아니 라이. 아 라이. 이탈리아의 방송 국 라이. 때문에. 뭐라냐면 뭐라 이탈리아 막 우리 보고 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했더니 2002년 월 4년 전에 니네가 월드컵 때 승리를 도둑질러 갔다고. 뭔 소리야 이때 그래서 막 그때 막 그러고 싸웠었어요. 무슨 했을까. 2006년이 강했을라나 2002년이 강했을라나 우리? 이탈리아가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또 그때 당연히 2006년이 강했다고 봐야지 뭐. 그래? 2002년은 진짜 막 저 시발이다. 2006년 때는 그 중앙 쪽이 최고였지. 그때 가면 피를로하고 가투소가 중앙 딱 잡았을 텐데. 뭐 데로시도 그때 있었나? 그냥 이게 허리 쪽에서 아무것도 없었어 상대가. 정말 이탈리아 그때 강할 때. 2002년에 델피에로 중간에 투입됐는데 막판에. 공부했으면 뭐 한 거야. 철의 퍼펙. 금방이죠. 진짜 2002년 생각하면 벌써 그게. 아 포르투갈전은 15년 전이니까. 이제 말년유가 내고 나와가지고 거리에서 봤는데. 인천에서 했다? 나도 그건 인천. 나 인천은 못 갔고. 나는 인천. 군인이 어떻게 인천을 가? 네 거리 광화문 응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광화문에서 이제 그때 앉아가지고. 누구랑 갔어요? 여자친구. 아 그때는. 그때는 뭐. 그래가지고 집에 10분이면 걸어오는데 진짜 두 시간을 못 걸어왔어. 광화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어땠냐면은 인천에서 이제 포르투갈 경기를 보고 이렇게 오는데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이렇게 차를 가면 대로에 갑자기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나와서 차를 멈춰. 멈춰서 뭘 해야 되냐면 그 크락션을 그렇게 울려야 되는 거야. 빰빰빰빰빰 한 대씩 이게 통과시켜 주는 거야. 그 대로에서 우리 차가 야 빨리 눌러 지금 새벽이 빨리 가게 그랬더니 이거 안 돼. 왜 크락션 누르면 되냐 그랬더니 그 옛날 크락션 그런 거 알아요? 누르면 삐리리리리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박자가 안 되는 거지. 아니 그게 난리였어. 2006 나이지리아였나? 2010 확정. 2010. 그러니까 10 남하고. 2010년 새벽 경기가 몇 시 끝났지? 새벽 한국에. 한 6시인가 끝났어. 6시 끝나고 그거를 새벽 프로 할 때 카메라 TV 보다가 그냥 아나운서실에서 봤어. 아, 김태국 부장님이랑. 아니 소파는 너무 좋잖아 아나운서실. 이게 보다 보니까 이제 아 축구에 또, 아무 관심 없는 김태국 선배가 보셨단 말이야 새벽에. 우리 성재 보려고. 우리 성재 중계 보려고. 근데 이제 거기 여자 아나운서 선배랑 새벽 프로 할 때 그 보고 했는데 사실 국보기 난 별로 없는데 어제 성재 중계 들으면서 봤는데 저 김태국 부장님이 저번에도 좀 별로지 않아요? 뭐 무슨 방금 배송이 저번에도 좀 별로지 않아? 너무 재밌는데 아주 축구로 보면 되지. 빵 터졌는데 나도 모르게 그 경기 끝나고 완전 하이 날을 세우고 갔기 때문에 7시 아침 7시 퇴근했어요. 완전 하이 상태가 돼가지고 나도 콧봉이 좀 차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진짜 횡단보도에 섰는데 옆 차가 빰빰빰빰빰 하는 거야. 같이 하는 거지. 그래 그랬는데니까 이게 처음으로. 아니 그때는 저 야코브가 도와준 거죠. 뭐. 아 그때 내가 말을 하나 잘못한 게 있는데 그때 그 누구였더라? 야쿠브 말고 왼쪽에 있는 애가 그때 오바시였나?
어쨌든 뭐 측면 뚫는 애가 박스 안에 진입을 친구. 하는데 박스 안으로 툭 넣어줬는데 얘가 이제 받으러 들어갔어. 근데 들어갔어요! 그런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박스 안쪽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김남일이 누구 뒤차가지고 펜스 나왔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거야. 그저 김태우 부장님은 이게 드립으로 조금 화제가 됐어 이미. 아 이게 너무 드립 친 거 아니냐? 이제 알아서 이제 직감상 잘한다 실수, 하면 드립이 과해진다 될까봐 오히려 잘 나간다고 파스 칠 때 드립을 두 번 할까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느낀 드립을 뭐 그 아무튼 그때 큰일 날 뻔했는데 야쿠부의 그 맞아 이청용이 그때 되게 잘했죠. 야쿠부한테 그래서 명예 뭘 줬나 실제로? 아니 인터넷 발급이지. 자 1부 끝났어. 아니 우리가 준다고 받으면 더 웃기지 그 나라에 가서. 뭘? 저 막대.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야. 첫 곡 막대. 안녕하세요. 12월 13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었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초등학생들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붉은 악마의 증언이었습니다. 스브스 뉴스에서 가져온 소리였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초등학생들이 2006년생, 그러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붉은 악마의 응원은 역사책에서 본 겁니다. 저는 이 연인들에게 약간 화석 같은 아모나이트급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 실제로 역사박물관 가면 비더레즈 티셔츠가 전시돼 있습니다. 저도 집에 있는데 이게 목이 많이 늘어나서 사실 입고 싶어도 입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 이거를 어떻게 수선하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면 유물이니까 다들 집에 걸레로 쓰고 있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또 걸레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이거 입고 계시는 어머니들이 아직도 계세요. 네. 편하다고, 감 좋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래 입으면 입을수록 뭔가 그 무슨 이렇게 냄새도 빠지고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아무튼 아직 어린이들이라서 월드컵을 많이 경험 못 해봤을 텐데 2006년생이면 2010년 거는 머리 좋은 친구들은 기억날 수도 있고 보통 2014년쯤부터가 아마 기억이 나겠군요. 그래요. 저와는 국가대표 축구에 대한 기억이 좀 다를 수도 있겠군요. 아무튼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의 열기와 응원 함성 이런 것들을 느끼고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언의 챔피언스 리그 날인데요. 하루 쉬고 러시아 월드컵 전력 분석 특집 코너를 기획했습니다. 풋볼 매거진 월드컵 골. 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돌아오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문자 프리하게 보내주시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배성재의 텐은 녹음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녹음 시간은 홈페이지에 참고하세요.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분들께 드리는 선물 네 들어갈게요. 자 그럼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혜태는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난닝구닷컴, 한국암웨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진사이버대학교,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월스트리트 잉글리시, 쉐보레, 직접판매 공제조합, 금성침대, 경남제약, 언어의 온도, 교촌치킨과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9880님 시험 일주일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요거는 기말고사겠죠. 힘내시고요. 0631님 회사에서 회식해서 힘들어요. 회식이라 못 들을 것 같아요. 힝 라고 씁니다. 그래요. 뭐 회식 자리까지 들을 필요는 있겠습니까? 근데 뭐 일찍
도망가는 게 제일 좋으니까. 배텐 시간 전에 집에 가는 게 회식에서는 최고의 목표이자 성취 아니겠어요? 9시 반 추천드리고요. 네. 3855님. 괜히 크리스마스 온다고 애인 만들 필요 없겠죠? 그렇다고 말씀해주세요. 멋있습니다.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까. 네. 항상 열어두시고. 5010님. 군고구마랑 호빵 중에 야식으로 뭘 먹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뭐가 좋을까요? 팀이 먹어서 그런 건가요? 사러 가야 돼서? 네. 보통 근처에서 같이 팔더라고요. 군고구마 파는 근처엔 100% 편의점이 근처에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둘 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확실히 추울 때 먹는 거랑 평소에 먹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네. 아, 갓고구마라고 하신 분 있고, 둘 다 먹으라고 하신 분 있고, 호빵 먹으라고 하신 분 있고, 발음이 세서 죄송합니다. 우유 꼭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이건 진짜 딱 어울리고. 2000번 쓰시는 분, 샤워하는데 찬물밖에 안 나와서 찬물 샤워 후 배텐 청취 중. 호호 입김 좀 불어주세요, 형. 싫어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멕시코를 알기 위해 나초를 씹고, 독일을 알기 위해 독일 맥주를 마시고, 스웨덴을 알기 위해 아바 노래를 들었으니 이제 F조 전력 분석 들어갑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소중한 1승을 하나하나 모아 16강, 8강까지 가길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러시아 월드컵 D-183일 특집 풋볼 매거진 월드컵 골! 풋볼 매거진 월드컵 골 함께 하실 분입니다. 입에 안 붙죠?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인데요. 아니, 제가 여기 나온 지 꽤 됐는데 네. 축구 해설위원한테 이제 축구를 물어보시는 저희가 거예요? 거의 1년 8개월 만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에게 아, 이거 더 긴장돼요, 그런데. 제 본직이 나왔는데 못하면 어떡하죠? 네. 자, 근데 우리 신노자키 작가가 풋볼 매거진 골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풋골 매거진 골이라고 써놨어요. 풋골 매거진. 네. 줄임말은 많이 알고 계시죠. 풋맥골. 네, 네. 라디오 풋맥골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 기억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만 풋볼 매거진 골의 원래 오리지널 프로그램이 두 개 있습니다. 무슨 매거진이었는데? 박문성 의원이 원래 네, 그 스포츠 채널에서만 하던 뭐였지? 풋볼 11. 11. 그죠? 아, 그게 그랬다. 있었고. 아, 진짜 옛날, 예. 옛날 일이야. 남아공 월드컵을 겨냥해서 저랑 김일중 아나운서가 같이 하던 월드컵 매거진 골이 있습니다. 사실 제목은 거기서 따온 거예요. 저희 아시는 그 국장님이 계십니다. 이름 잘 짓는 분. 스포츠 프로그램의 대부분의 장명은 그분한테. 모든 걸 그분한테 거쳐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는 좀 심플하게 풋볼 매거진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골을 붙여라. 허전하다. 뒤에 골을 붙여라. 풋맥골이 됐습니다. 네. 월맥골? 뭔 골이 이렇게 많냐? 라고 하신 분 있고 김일중 오랜만에 들어본다고. 잘 사나 모르겠네, 그 친구는. 네. 혼종 매거진 골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래요. 잘 지었네라고 인정해 주신 분인데 사실 이거 그 사람들 귀에 익히게 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맞아요. 좀 어렵죠. 네. 처음에. 우리 작가를 보세요. 풋골 매거진 골이라고 하시는 분이니까 네. 풋골매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풋볼매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근데 풋맥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시는 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요? 이 어떻게 프로그램? 월드컵 앞두고? 방송에다 대고 갑자기 부담을 주고 그래요. 네. 라디오에서 부활한 거잖아요. 오늘 부활한 걸로 알겠습니다. 예. 부활 고고라고 하신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풋볼 크레이지 특히 그립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풋볼 크레이지는 저희 SBS 스포츠 전체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국의 스포츠 이게 약간 짧게 만드는 영상에도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특히 이거 시작해가지고 SBS 스포츠 쪽은 다른 종목들도 다 그 따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막 저희 SBS 때만 해도 뭐 발리볼 크레이지, 베이스볼 크레이지 맞아, 맞아, 맞아. 다 있었고. 예전에 그 토레스 풋볼 크레이지 같은 경우는 뭐 외신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토레미제라블이었죠. 그것도 저희 제가 아이디어 다 줬습니다. 그 비 오는 눈 오는 날 그 레미제라블이랑 한번 합성해봐. 자, 하여튼 월드컵 채팅창에 빨리 박선영을 부르라고. 지금 헬륨 가스를 마시면 안 되냐고 하시는 분인데 너무 저희 추억 방송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
아, 제가요. 네. 그렇습니다. 월드컵이 내년 6월 14일. 183일 남았습니다. 와, 진짜 금방이다. 준비 들어가셨죠? 네, 뭐 해야죠.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해야죠. 이거 굉장히 좀 채팅창에 안 하겠다는 거죠? 라고 얘기하신 분 있는데. 아, 지금 다 모아놓고 있어요. 형, 봐요. 준비하지 마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이거 다 이게 모아놔요. 서른. 어? 이거 뭐야? 맞죠? 다 해요. 오! 다 이런 거 하죠. 요. 뭐예요? 다 못 살려면 해야 돼. 1포트, 3포트, 4포트 써있는 거 보니까 네. 조추천 방송을 위해서 포메이션 다 뽑아놨어요. 아, 지금 2월 이거 다 뭡니까? 저 이렇게 다 합니다, 이렇게. 게임하다 온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형, 하지 마가 계속 옵니다. 아, 저 중요한 걸 왜 이면지. 이거 뭐야? 이거 배틀 이면지잖아. 왜? 언제 훔쳐갔어요, 우리 재산을? 아니, 뭘 훔쳐가요? 저 이게 끝나면 챙겨가는 게 제가 원래 집에서 모든 걸 이면지를 써요. 아, 그래요? 네, 저 다 이면지 쓰는데. 진짜 알뜰하시네. 끝나면 이런 거 다 가져가요. 이야, 배틀 이면지 이거 언제 거야? 진짜 언제 거지? 2017년 8월 16일이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SBS 물품, 비품을 빼돌린 거예요? 아, 이거 티났다. 내놔요. 아니, 저희도 이면지를 써요. 아, 그래요? 네. 저희도 이면지 써야 되는데, 이거 누가 만들어 가지고. 아니, 여기 저희 네. 나가면 되게 또 쌓여있잖아요. 그거 다 버리는 거 아니야?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 이제 쓰는 겁니다. 훔쳐갔네. 아, 채팅창의 산업 스파이라고. 어쩐지 대본 유출이 되는 것 같더라니. 아, 그래요. 펠길동이라고. 이걸 누구한테 주나요? 나눠줍니까? 네. 폐지 줍는 해설위원 처음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가끔씩 그래서 저희 딸들이, 아빠, 깨끗한 종이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따님들한테 왜 강요하고 그래요? 아니, 그냥 원래 이면지 쓰는 버릇을 어렸을 때부터 했잖아요. 아, 별밤 스파이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 대본을 거기 넘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아, 지난주 박펠레 예측에서 러시아 월드컵 조추첨,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 중에 한 명을 만나느냐? 아니면 셋을 피해가느냐 사지선다를 드렸는데 박문성 의원은 우리가 브라질을 한 번도 안 만나봤다. 그래서 이번에 만날 것 같다. 네이마르를 선택했습니다. 틀렸어요. 예, 당연히. 네. 저희가 공교롭게도 피파 랭킹 2, 3, 4위를 보기로 드렸는데 설마 했는데 1위를 만나게 되는 이 이상한 우연. 아, 도이칠란드. 역시 독일. 네, 역시 틀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거? 아니, 뭐 경기 세 경기는 일단 재밌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2, 3, 4위를 보기로 드렸는데 6위도 만날 수 있고 7위도 만날 수 있고 개최국도 만날 수 있는데 왜 하필 1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 뭐 제가 뽑았습니까? 마테우스가 뽑은 거 아니고 누가 뽑았더라, 그거? 누가 뽑았던데? 깐나바로. 깐나바로였나? 네. 깐나바로 우리 한국전에 안 나왔었죠. 네. 아무튼 즐기시면 됩니다. 네, 월드컵. 재밌게 그냥. 지금 독일인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 자, 이번 코너 예측을 가보겠습니다.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예, 큰 경기죠. 12월 11일 월요일 새벽에 열리는 맨체스터 더비. 맨유 홈 경기죠? 네. 맨유 대 맨시티. 이번 시즌 가장 큰 경기입니다. 그야말로. 1, 2위 결정전이라고 하긴 맨시티가 좀 승점이 좀 앞서 예. 있으니까. 맨시티 무패. 그죠? 네. 맨시티가 이번에 챔스에서만 한번 졌고 나머지는 뭐 징계 없죠. 네. 맨유가 포그바가 못 나오죠, 이 경기가. 아하. 네. 자, 예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드 트래포드입니다. 맨유 홈이고요. 물론 전력상은 뭐 객관적으로 다들 그 맨시티가 좀 앞선다. 무패고. 맨유는 2패죠? 모르겠어요. 두 번 졌죠? 그것까지 모르겠네요. 네. 네. 자, 채팅창에 형 말 잘해야 된다고 하신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 경기 끝났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자,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입니다. 어? 이제 이번에 맞출 거예요, 진짜. 피해가네. 아니야, 아니야. 이게 챔피언스 리그 있는 주에 맨유가 홈에서 한다면 무리뉴 감독이 안 지는 전술을 갖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죠. 비겁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 왜 승부표 중에 무승부를 꾸리는 게 왜 그렇습니까? 추하다는 분들은 너무 많이, 구차하다. 아, 쫄보 많이 오고 있는데. 저도 살고 싶어요. 채팅창에 이렇게 되면 왜 내가 제가 보니까 왜 추하다고 하는 건지 모르면 선택지가 두 개가 남아요. 반대로 가면 되는데 무승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졸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승부. 이유는 뭡니까? 아,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챔피언스 리그가 앞뒤로 있으면 좀 부담이 있으니까 네, 다 있어요. 이게 서로 힘이 빠진다. A매치 데이나 챔피언스 리그 딱 열릴 때 보면 전력을 온전히 다 못 썼더라고. 그러다가 아마 무리뉴 감독이 포그바 못 나오니까
아,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오면서 아마 조금. 네, 방금 양쪽 펜 다 놓치지 않을 거라고 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일정 취소되나요? 천재지변인가요? 그러셨는데 여러분 결과를 확인하시죠. 무승부. 무승부. 0대0? 그건 모르죠. 뭐. 근데 이번 시즌에 최악의 재미가 맨유 리버풀이었나? 뭐야, 큰 하정은 끝났네, 벌써. 진짜요? 어? 거의 끝났네. 아직 아니, 아무것도 안 했네. 좀 나눠 드릴게요. 오늘 좀 빨리 얘기하자. 자,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월드컵 관련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니까 F조 전력 분석 특집으로 축구 이야기, 라디오 품맥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품맥골 얘기가 오랜만에 제 입에서 나오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뭉클하네요. 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자, F조 독일, 멕시코, 스웨덴, 대한민국. 네, 그 박문성 의원이 코레아 리퍼블릭 이거 발표될 때 그 극적거리는 짤이 많이 돌아다니던데. 아, 그래요? 고개 절레절레 막 이런 거. 그게 어떤 흐름이었냐면 이란이 일단 포르투갈 스페인조에 들어갈 때 저희가 좀 웃었어요. 아, 이란이 아, 아쉽습니다. 한 번인데, 아. 저런 3포트인데 이점이 없어져 버렸네요 라고 하고 불과 몇 분 뒤에 저희 집이 무너져 내리는 그 짤방이 만능 짤이 쓰인 거죠. 채팅창에 이란 감독, 케이로스 감독, 그래서 우리랑 바꿀래? 이러고 이 짤도 많이 봤고. 어떤 심정이었어요, 솔직히? 근데 뭐 사실은 어느 조에 갔어도 한국은 이번에는 사실 쉬운 조는 아무데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우리 입장에서 죽음의 조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도 다 죽음의 조였고. 그럼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은 조 있습니까? 많이 바꾼.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바꾼다면 저는 개최국 조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사우디 자리? 아, 그럼 개막전을 대한민국이 하는 거네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가 개막전 한 적 없죠? 없죠. 없죠. 그 2002년 월드컵 때도 우리가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프랑스 경기였어요. 프랑스 세네갈이었어요. 제가 상암에서 직접 봤으니까. 그럼 없겠다. 왜 이렇게 직관을 많이 했어요? 표 어디서 받았어요? 저 그때 기자 생활을 할 때잖아요. 아, 공짜표로 간 거예요? 아니, 피파에 등록을 해서 피파에 ID를 받고 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요즘 보니까 네. 평창이 네. 가격이 좀 높더라고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죠. A조. H조보다 A조? 네, 저는. 저는 일본이 오히려 거기 되게 물건물 가능성이 있어요, 그저는. 더 애매해져요, 저는. 객관적인 전력은 약간 A조가 괜찮을 것 같기도 하던데, 그래요? 느낌은. F조보다. 그 다음엔 H조입니까, 그러면? 바꾼다면? 비슷비슷해요, 나머지 좀. 그래요? A조가 그나마 좀 낫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조 같은 경우는 이건 있죠. 독일이 일단 기본적으로 확 세버리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3승을 한다고 치면은 오히려 이런 조가 나을 수는 있어요. 나을 수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러시아 대 사우디 개막전이면 역대 월드컵 어떤 개막전 중에서도 가장 좀 재미없는? 대진이 약하지 않나. 그렇죠. 제가 사우디 이번에 또 감독 또 바뀌었잖아요. 예, 제가 기름국 대 가스국의 대결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외에는 지금 타이틀 별 게 없어요. 그죠? 뭘 달아야 됩니까 여기다가? 그렇죠. 네. 사우디 뭐 선수들 많이 아는 선수도 없을 거고.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월드컵 가면 그 현장 중계를 가니까 이제 개막전은 일단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음 쪽 게 세요. 포르투갈 스페인이. 아, 그렇지. 바로 다음 날 게 세서 지금. 현장 개막전 가야 되나 이걸 가야 되나 지금 근데 개막 경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개막 거니까? 경기를 안 한다는 건 상상 그 뭐 그러니까. 남아공 월드컵 때는 제가 이제 한국이 B조니까 바로 A조랑 붙어 있어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한국 경기로 가고 개막전을 다른 분들이 이제 하셨는데 그때는 사실 개막전도 화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뭐 그냥 스몰로프 열심히 응원하면서 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우디 선수도 누구죠? 요즘 사우디 거 죽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아무튼 일단 죽음의 조가 뭐 딱히 하나가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꽤 어려워 보인다 우리에게는. 그러기도 네. 하고 이번에는 대체적으로 다른 그동안 역대 월드컵에 비해서 네. 골고루 좀 편성된 편이에요. 아. 어느 조가 확 쏠려가지고 정말 말도 안 돼 이런 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아, 잘 섞였다. 네, 잘 섞였어요. 그럼 역대 월드컵 중에 진짜 임팩트 컸던 죽음의 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 월드컵 때 어디요? 그때 아르헨티나 아~ 다음에 그 잉글랜드, 스웨덴, 나이지리아.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그때 정말 대단했잖아요. 뭐 바티도 있었고 크레스포도 있었고 웬만한 포체티노도 있었죠. 포체티노가 수비할 때죠. 네.
그 멤버들을 가지고 마지막 그 끝나니까 그 크리스폰가요?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었잖아요. 바티스타도 엉엉 울고. 아. 그 좋은 아르헨티나가 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해버리는. 네. 그때 우승후보 영순위를 제가 이제 저는 프랑스일 줄 알았는데 전문가들이 아르헨티나를 더 많이 꼽아서 좋은 충격이었죠. 아. 그때 스웨덴은 헨릭 나르손 그리고 융베리 아, 이런 선수들 뛰었는데 경기 잘했어요 스웨덴도. 지금 스웨덴 그때보다 못하죠. 지금 스웨덴이? 네네. 그때보다 못하죠. 못하죠? 아, 못해요. 네. 어? 괜히 물어봤나? 이렇게 나한테 대답해놓고 아. 왜 대답했지? 네, 채팅창에 좀 캬! 왔는데 알겠습니다. 네. 희망 한 푼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 있고 아, 그렇군요. 이, 근데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이번에 또 만났어요. 뭐 아, 그러네. 네, 뭐 있나요? 얘네들은 지금 계속 만나고 있어요. 모든 대회에서. 아무튼 그렇고요. 아, 얘네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이분들. 네. 자, 아, 자 그러면 이거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되겠지? 결과는? 아, 자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배고파 듣고 2부에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벌써 1부가 끝난 거예요? 좋, 추첨 결과는 저희가 편성 결과는 굳이 언급 안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배고파 듣고 2부에 본격적으로 시간이 다 돼서 배고파 듣고 이거 컬러 프린트 어디서 했니? 단독 중계부터 시작한 거리 대기부 배송 감기 걸리셨어요? 요새 감기 정말 심하던데 저도 고생했어요.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스웨덴이 그 2002년 때보다 약하다는 거지 그냥 우리한테 약하다는 게 아니죠. 그때 수비도 멜베리 아 엄청난 선수도 있었고 스웨덴도 근데 이름들을 또 봐야 되는데 이름이 북유럽의 외래어 표기법이 좀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서 그 제일 그 이번에 눈에 띈 선수가 포르스베리 포르스베리인데 사실 번에. 그것도 발음을 엄밀히 말하면 포슈베리였거든. 포슈베리 약간 RS 그게 포르스가 아니라 포슈베리인데 그것도 그렇게 무시하고 갈 수도 없고 아시죠 여러분 SBS가 만든 명단을 피파가 등록을 해서 자동으로 저희에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방송사들이 다 그걸 쓰게 돼서 저희가 잘 만들어야 돼요. 포슈베리 포르스베리가 잘하냐고 잘하죠. 예, 거의 지금 팀에서는 약간 좀 스웨덴 대표팀에서는 에이스 역할을 해요. 누구랑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약간 반대발 윙어 쓰는 친구인데 오른발 잡이인데 왼쪽에 세워놓고 꺾고 들어가는 건데 누구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날렵하고 빠른 스타일을 갖고 있고 접고 들어가서 오른발로 감아 때린다든지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뭐 테크닉이 뛰어난 건 아닌데 아직 안 했어요. 그래. 아니 이게 이제 준비하는 동안. 오케이 들어갔습니다. 로벤 스타일? 아니면 아니 그렇게 막 그건 아닌데 이재성? 그냥 좀 날렵한 이재성. 시작해요. 자 배성재 텐 수요일 방송 오늘은 비언의 챔피언스 리그 쉬고 라디오 품맥골 풋볼 매거진 월드컵골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F조 전력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이게 조별로 아까 잘 섞였다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 H조 같은 경우에는 시드 배정 국가가 폴란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별리그 8개 조 가운데 유일하게 월드컵 우승 경험이 없는 팀끼리 붙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조가 물고 물려가지고 애매해진다니까요. 그런가요? 네, 네. 1승 1무 1패하고도 떨어질 수 있는 조예요. 이런 조가. 그렇죠. A조도 우루과이 우승 해봤고 그리고 사실 이게 콜롬비아가 지난번 우리 평가전에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콜롬비아를 되게 쉽게 생각하시던데 안 쉬워요. 그때 또 완전한 베스트 멤버가 온 것도 아니었죠. 예. 세네갈은 멤버가 되게 좋고 선수 구성이 세네갈이 뭐 그나마 막 아 좀 낫지 않나요 아프리카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선수들 보니까 그럼요. 오히려 좋아요. 뭐 튀니지 이런 데가 저쪽에서 저 아프리카에서는 그랬지 아유, 세네갈 좋아요. 그래 예. 이집트도 좋고 자, 아무튼 어디도 뭐 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 조는 없고 다 어려운데
뭐 힘든 족, 죽음의 족, 지옥의 족 이 정도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런 족 올리면 한 달 내내 경우의 수 얘기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경우의 수는 어 1년 동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수학을 경우의 수로 배웠습니다. 그거 많죠. 저는 약간 그 재래식으로 다 써요. 네. 모든 경우의 수를. 아, 진짜? 틀릴 일이 없어요. 예. 자,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경우의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네. 모르죠. 경우의 수가 없었던 적이 있나요? 우리가? 없죠. 없죠. 없던 적이 없죠, 진짜. 예. 2002년이 아 지난번 그 월드컵 때 청소년 월드컵 때 우리가 한번 마지막 경기를 좀 쉽게 했잖아요. U20 월드컵. 어. 아 그때 이 저 하고 마지막 경기를. 예. 네. 아 그것도 근데 경우의 수를 잘 따졌어야 되는 게 1, 2위. 예. 거기서 1위를 했으면 또 몰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예. 채팅창에 2패를 당하면 마지막 경기 경우의 수 있느냐고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그러니까 한 팀이 3승을 해버리면 나머지가 물고 물리면 1승 2패가 세 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우리가 이번에 독일이 마지막이죠? 그렇죠.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아 최대장에 독일인데요. 독일승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 그래요. 저 방금 뭔 소리 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아 저도 지금 아 독일이지. 마지막에. 여러분, 아 마법의 멘트 있죠. 축구공은 둥근입니다. 네모나지 않아요. 축구 몰라요. 축구 몰라요. 그거 다른 스포츠 아니에요? 네. 자, 가겠습니다. 아, 일단 독일부터 분석을 짧게 할까요, 그냥? 독일 분석을 네. 해야 되나요? 그냥, 그래도. 다들 뭐, 이거는 뭐, 약점 없다. 네. 아, 0순이다. 네. 거의 디펜딩 챔피언 2연패 가능성 높다. 뭐 이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냥 그 해외에 분석을 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해외는 이제 합법적인 베팅 사이트들에서 이 조추첨이 끝나면 배당률 같은 걸 올려요. 어디가 네. 우승할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올리는데 다 찾아보니까 우승을 네 팀 정도로 봐요 후보를. 아, 네. 그게 독일. 독일. 브라질.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아, 프랑스. 네. 그다음에 스페인. 이 네 팀 정도로 봐요 일단. 스페인은 이번에 2포트였는데도 우승 후보다. 그러니까요. 멤버 자체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 독일은. 그러니까 멤버 자체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년 전이죠. 브라질 월드컵이니까. 우승 멤버들 중에 일부는 은퇴를 했어요. 필립 람처럼 슈바인슈타이거라든지 메르드 사커라든지 클로제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승 멤버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여름에 피파 컨페더레이션스 컵을 할 때 그 네. 레브 감독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고레츠카라든지 그동안 잘 안 썼던 약간 우리로 얘기하면 1.5 빼고 이런 선수도 데리러 나갔는데 2군급으로 테스트를 하러 왔는데 근데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코 쉬운 팀이 아니에요. 아 채팅창의 분석 땡땡 독일입니다. 끝.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 우승 멤버 보통 월드컵이 4년 단위니까 우승한 그 영광의 멤버를 좀 아, 어떻게 이 사람을 내쳐라고 하면서 안고 가다가 다음 대회 망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승팀도 맞아요. 그렇고, 뭐, 한번 신화를 썼던 팀들이 노쇠화된 거 아니야 하지만, 아, 그래도 월드컵 땐 해줄 거야. 이러면서 끌고 가다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독일은 세대 교체까지 해버렸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잖아요, 독일이.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독일이 2승하고 우리 만나면 어차피 로테이션 써가지고 백업들 내면 해볼만한 거 아니야? 본인이 한 얘기 아니에요? 그때 조추첨 먹는데.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쉽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그 독일 대표팀에 한번 보세요. 요즘 맨시티에서 정말 잘하는 뭐 르로이 자네라든지 뭐 귄도안 뭐 엠네잔 그게 서브입니까? 브란트 이런 선수 그게 서브예요? 서브라니까요. 여기가 이 서브들이 나오면 약하다? 저는 절대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쌩쌩한 친구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독일 하면 생각나는 그 엄청난 인지도의 특급 선수들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요. 어? 막 사람들이 이진이 나왔대!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들은 동기부여도 더 돼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고. 이게 되게 상징적인 골키퍼예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노이어가 지난번 발목 다쳐가지고 계속 못 나오고 있잖아요. 한 9월 네. 이후부터. 못 나오고 있는데 그 백업이 지역예선 때 누가 봤냐면 테오슈테겐이 봤어요. 바르셀로나 주전 골키퍼가 독일 대표팀 가면 백업이에요. 채팅창에 분석을 해달랬지 누가 희망을 짓밟으라고 했냐고. 아 그래요. 백업이 바르셀로나 골키퍼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그냥 상징이죠. 채팅창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멕시코로 분석을 해볼까요? 아 독일은 너무 독일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일과 맞붙는다. 전 독일 운인이 감독이다. 아, 운인이 강화위원장이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저 그차도 전화 많이 왔거든요. 독일의 해법을 알려달라고 제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해법 없고요. 일단 여기는 최근에 지난번 잉글랜드도 그랬고
독일하고 싸울 때는 아마 그냥 템백 해야죠. 수비 위주로. 그리고 카운터 때려야죠. 그거를 오히려 강팀들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독일을 맞서 싸우자고요? 레브가 어떤 거를 또 했냐면 전술적으로 옛날에는 약간 그 패스 많이 하고 점유 높이고 이런 축구를 하다가 요즘은 카운터나 세트피스 같은 것도 더 확장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술적으로도 이렇게 틈이 별로 없어. 채팅창에 그 요즘 유명한 전통 강강수월래 축구를 해보라고. 뭐야 이게? 공 주변을 모든 11명, 10명의 플레이어들이 손을 붙잡고 공 주변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반칙이다. 그렇게 사수하면서. 그러면서 공을 상대 진영까지 운반해라. 강강수월래 축구로. 왜냐면 강강수월래하고 공이 다리 떠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라. 이게 왜 2002년에 포르투갈전 때 포르투갈전이 이제 중요한 3차전인데 1승 1무 해놓고 16강 가냐 마냐. 그래가지고 다들 그때 28 시스템 281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골문을 2명과 8명으로 막아놓고 골키퍼만 앞에 있자고 한 그렇게? 아, 제 팀장에 차붐이 레브에게 부탁을 한다. 뭐라고 해요? 야! 너 후보였잖아, 나 할 때. 그렇군요. 자, 선조들의 지혜 탄복했다고 하신 분 있고. 하객진 어떠냐고, 독일 상대로. 펴가지고? 날개로. 저에게는. 날개를 펴서, 윙어들을 대거 기용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앞에 두 경기에 우리의 전적이 되게 중요하겠죠. 네네. 만약에 독이 그 전에 뭐 1승을 좀 따놓으면 어쨌든 비기는 거라도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무조건 독일을 잡아야지만 뭐 경우에서가 생겨. 그럼 뭐 나와서 싸우긴 해야 되는데. 네. 차붐 레브야 좀 살자. 라고 하시면 있고. 아 신에게는 11명의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역으로 우리가 2군으로 가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허를 찔러서. 그렇네요. 레브도 이 분석가니까 한국 선수들 메인 멤버들 다 해놨을 거예요. 손! 그 방심하는 선수가, 방심하는 감독이 아니잖아요. 다 써놨는데 손흥민이 벤치에 있는 거야. 뭐지? 키! Where is key? 이러면서. 아, 그렇군요. 천잰데?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본프레를 데리고 오자. 상대가 3골 넣으면 우리가 4골 넣으면 됩니다. 충격적으로 독일을 꺾었던 그때였죠. 우리가 3번 싸워가지고 2번 졌고 1번 이겼는데 아마 그때인가요? 우리가 차붐을 내자고 지금. 예? 공격수로? 공격수로. 그럼 레브가 감히. 그러니까 야 좀 살자. 감히 레전드 나의 그 사수였던 차붐을 태클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정도입니다 독일이. 네. 독일은 정말 강해요. 저희 지금 그 해설자를 보셨는데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가네요. 피파룰 계정. 경기 중 감독이 냄새 맡길 건지. 그거 할 때마다 뭐 페널티를 주고. 그렇죠. 옐로 카드. 나가 있어. 레브 나가 있어. 너 지금 냄새 맡았어. 네. 자, 차분 보고 본격 내고형 스트라이커라고. 자, 레브 자멸할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독일은 이 정도로. 근데 차 감독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야? 근데 레브는 왜 자꾸 냄새를 맡는 거야? 아니, 직접 물어보시지, 좀. 그러게. 한번 맡을 때마다 PK주라고. 기분이 있습니다. 자, 멕시코는 좀 진지하게 가볼까요? 그럴까요? 자, 북중미 최강팀. 채팅창이 아니라, 노래 들어야 된대요. 그래요? 독일로. 그래요. 스콜피언스의 노래 듣겠습니다. 독일 그룹이죠. Wind of Change. 이게 분석인가요? 자, 배성재 텐 수요일 방송. 오늘은 F조 전력 분석 특집 풋볼 매거진 월드컵 골 라디오 풋맥 골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오늘 그냥 평소와 같이 국대 비참 얘기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독일 얘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네. 자, 멕시코부터는 우리가 한번 가보죠.
북중미 네. 최강 팀이고 우리나라가 98 프랑스 월드컵 때 만났던 팀이죠? 네, 근데 좀 아프죠 저에게는 기억이. 먼저 선제골 하석주 선수가 넣었는데 골 넣고 3분 뒤에 퇴장당해가지고 후반전에 역전당해버렸다. 제가 이거는 집에서 봤던 기억입니다. 98인데 왜 집에서 봤지? 슬프네요. 집에서 그 새우과자 있죠. 가장 많이 팔리는 새우과자를 혼자 앞에 놓고 혼자 방에서 봤던 기억이 아직 나요. 그리고 근데 정말 뜬금없이 우리나라가 최초의 선제골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절돼서. 네. 그거 들어갈 때 그걸 뱉었던 기억이 나서. 그리고 부모님께 욕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98년부터 좀 슬프게 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94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때 블랑코가 개구리 점프했었죠? 블랑코의 그것도 그랬지만 저는 사실 그때는 루이스 에르난데스가 제일 기억이 나요. 그 금발머리 이렇게 휘삭휘삭 하면서 우리 경기 두 골 넣었었죠? 띠 하고 나왔어. 되게 인상적이었어 그 친구. 골을 넣고 이런 세레모니를 했던 기억이 아직 납니다. 달려면서 하면서 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끝난 다음에도 우통을 벗고 으악 했던 게 아직 기억이 나요. 블랑코의 개구리 점프는 알고 보니 딴 팀 상대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만 능욕당한 건 아니다. 그럼 기분이 좀 나아지나요? 아 송재 저 선수 또 저러네요. 맞아. 굉장히 야구를 났어. 여기 있죠. 왜 자꾸 저러죠? 막 이러면서. 잠깐만 자꾸 좀 비참으로 가는 거 같으니까. 아 그래요? 자 가보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멕시코의 전력은 어떤가요? 멕시코는 일단은 최근 6연속 16강 가는 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월드컵에 나오면 일단 잘하는 팀이고 여기는 선수들이 체구가 다 작긴 한데 그래서 되게 기술적으로도 빨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치차리토라든지 요새 지금 네덜란드에게 되게 잘하는 로사노도 있고 아, 이르빙 로사노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되게 빠른 선수 있어요. 헤수스 코로나라고 이런 선수라든지 뭐 도스산토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잘 유명하고 그다음에 미드필더도 되게 그 에레라 헥토르 에레라라는 선택이 잘하고 과르다도 팀 주장이잖아요. 이 이름들이 네.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 것 같은 게 막 올림픽에 뛰었던 선수도 꽤 있고 워낙 이 세계 무대에서 유명한 선수들이라 이름을 대니까 이제 무서움이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2012년 런던 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죠. 네. 그때 그 잘했던 선수가 페랄타 오리베 페랄타. 예. 근데 이 선수가 지금 그 대표팀에서는 약간 좀 백업으로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멤버가 좋아요. 좋은 멤버들이고. 근데 이제 멕시코는 문제는 감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오소리오 감독. 오소리오 감독. 네, 콜롬비아 출신의 감독인데. 네. 이 감독이 일단은 약간 좀 경험이 좀 부족한 게 있고 무엇보다 지금 멕시코 현지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지금 멕시코가 그 지난번 컴패드컵인가요? 거기서도 네. 한번 그랬고 그다음에 북중미 네? 오솔레미오냐고 물어보시는데 어처구니 없어요. 오소리오. 벌꿀 오소리냐고 하시면 오소리오 죄송합니다 발음. 여기가 그 두 번의 국제 대회에서 네. 멕시코가 대패를 당해요. 그때 칠레한테 그 아마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로 기억하는데 칠레한테 7대0인가 진 적 있어요. 예. 7대1인가 7대0인가 하여튼 그렇게 졌고 그다음에 지난번 또 컴패드컵 나가서 독일에게 4골인가 내주면서 져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죠. 야 국내 나와요. 북중미에서는 좀 하는 것 같은데 나가면 이렇게 왜 이래. 국제 행진이 없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전술적으로 다양하지 않다는 거예요. 맨날 비슷한 축구만 해? 여기가 이제 약간 반대발 여기도 놓고 이제 막 좁혀 들어가는 축구인데 야 이미 다 아는 거 아니야 상대가. 이것 때문에 오소리오 감독에 대한 비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감독의 그런 조금 국제대회에 대한 경쟁력 혹은 전술적인 조금 좀 둔탁함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노려볼 포인트죠. 박펠레 오늘 모터 달았다고. 아 그래요? 귀쫑긋이라고 하신 분인데 그러면 감독이 혹시 뭐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거죠? 바뀌어도 사실은 이 정도 남은 시점이 바뀌는 것은 뭐 저희로서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감독이 아직은 모른다. 왜냐하면 네. 우리도 경험을 하지만 사실 요즘 현대 축구는 감독이 제가 봐서 7할 8할 정도 이상해요. 감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실 선수 교체 어떻게 한번 하느냐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팀이 완전히 바뀌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감독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이걸 듣고 기자분들이 박문성 멕시코 두렵지 않다. 헤드라인 뽑을 것 같다고 하신 분인데 괜찮겠습니까? 아니 괜찮습니까? 그게 아까 전에 강한데 박문성 멕시코 1승재물 아니 그런 괜찮습니까? 그런 표도 안 써요 저는. 아, 좋은 팀인데. 박문성 해볼만하다. 멕시코 저희가... 별것 아니야. 아, 진짜. 경솔하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팀이라니까요. 네네네. 멕시코 노세화? 들어보십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자, 올림픽에서 두 번인가 붙었어.
했던 것 같은데 2012년 올림픽? 16년 그죠? 그래서 16년 12년엔 같은 조 아 두 번 다 같은 조였죠?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닌가? 2012년 때도 만나지 않았나요? 우리가 만났던 것 같은데 같은 조 아 같은 조였는데 그러니까요. 같이 올라가서 멕시코는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우리는 동메달을 땄었죠. 네네네네. 그리고 멕시코 갔는데 약간 좀 뒤숭숭한 게 하나 있어요. 뭐요? 그 마르케스라고 바르셀로나에 뛰었던 수비형 미드필더하고 라파엘 마르케스. 아, 수비형 미드필더하고 센터백 보는 친구가 있는데 지난번 여름에 8월인가? 마약 조직하고 뜬금없이 무슨 연료설이 떠가지고 예, 그 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 경기는 아직 그 형이라고 하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 경기는 출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대표팀 경기는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어, 이거 시카리오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나르코스 시즌4가 또 멕시코 아, 쪽이라고 하는데 아. 채팅창에 어, 스케일이 다른 분이 있냐고 싶었는데 아, 마르케스가 지금 은퇴한 거 아니냐고 은퇴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마르케스가 지금 38인가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 컴패드컵 여름에 할 때도 이 선수가 선발하고 교체로 왔다 갔다 했던 친구인데 물론 아주 주전은 아니어도 이런 선수가 한 명 필요하잖아요. 경험 많은 선수가. 어, 채팅창에 박문성 멕시코 마르케스 때문에 해볼 만하다. 아이 그거 아니니까요. 네. 멕시코 단점이 콸콸콸 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아니, 말, 네. 좋은 얘기만 해야 되겠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자 멕시코 아 부담스럽네요. 아 방금 박문성 카르텔 건드린 건가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 좋았어 1승 챙겼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박문성 멕시코 7-8할 무너져. 아 그렇게 또 해석되나요 7-8할이? 네. 16강 파란불. 네. 자 그러면 이제 어, 독일 지금 3차전, 2차전으로 순서가 왔네요. 역순으로 왔군요. 독일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 밤 11시. 11시 간다. 네, 밤 11시. 시간대 아주 좋습니다. 멕시코전은 12시인가요? 토요일 밤 12시. 와, 이게 그게 진짜 좋네. 이게 딜이 됐어요. 아, 진짜 네. 좋다. SBS가 바꾼 거라면. 그렇죠. 저희가 메인 중계권사니까 이제 스웨덴 대 독일 경기는 새벽 3시로 가지고 걔네는 아니, 그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유럽이니까 더 좋고. 그렇죠. 예. 그래서 윈윈이죠. 자, 채팅창에 아, 자 그럼 1승 1패인가요, 현재? 라고 하시면 있는데. 자, 그리고 스웨덴전이 이제 1차전인데 이게 목요 아, 월요일 밤 9시입니다. 아, 좋다. 아, 기가 막힌 시간 진짜 됩니다. 좋네요. 월요일 밤 9시. 이야. 자, 일단 1차전 상대 언제나 언론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게 1차전 아니겠습니까? 네. 아, 방금 윈윈 2승인가요? 라고 하신 분인데 네. 자 어, 시간대만 3승인가요? 라고 하신 분 시간대는 3승 이상이에요. 역대 최고입니다. 남아공 월드컵 때도 그 저희가 처음으로 그때 이제 중계 시간대 조정을 이제 트레이드를 했던 때가 그때가 처음인데 그리스전 아르헨티나전은 딜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저녁 8시 쪽으로 그러니까요. 땡기고 근데 이제 나이지리아전은 안 되더라고요. 어. 다른 나라랑 붙여야 되니까. 또 저거 하니까. 그래서 새벽 시간이었는데 이번엔 세 경기가 다 꿀 시간대. 아, 진짜 좋다. 박문성 8강도 꿈은 아니다. 저 아, 무슨 얘기를 했다고 자꾸 그래요. 날쪽까지 와서 날쪽까지. 네. 아, 박문성 치킨집 하나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대가. 아 그러네요. 네. 네. 투자 좀 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떴다방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비트치킨. 월드컵 딱 하고 그냥 빠지게. 떴다방. 팝업 스토어입니까? 아프터 싼가에? 자, 스웨덴. 어, 전력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스웨덴은 사실 그 지역 예선을 좀 어렵게 갔어요. 얘가 초반에는 조직력도 조금 좀 떨어진 듯한 느낌이었고 확실히 질라탄 이브라모비치라고 하는 선수가 떠난 이후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징은 지역 예선을 치르면 치를수록 조직력이 좋아졌어요. 어, 근데 그 이제 그런 흐름이 하나 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마지막 이탈리아를 플레이오프에 거꾸로 나온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제 스웨덴이 4-4-1을 쓰는데 네. 딱 그 우리가 요즘 잘 얘기하는 그 수비하다 역습하는 사사이에 딱 그 수비 강하게 놓고 미드필더도 두껍게 세워놨다가 두 명 놔두고 땅 때려놓거나 이 포르스베리 같은 선수들이 막 치고 들어가서 들어가는. 어? 그럼 우리랑 비슷한 겁니까? 지금 우리 4-4-2를 쓰는 거 물론 최고 여기는 조금 적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히 선수들이 제일 여기가 평균 신장이 이번 32팀 중에 본선 오른 두 번째로 커요. 첫 번째가 세르비아가 제일 크고. 그러니까 약간 좀 둔탁하긴 한데 스웨덴 둔탁해. 아, 이러니까 아니 헤드라인을 이렇게 던져주고 그래요. 아. 토이보넨하고 베리 마르쿠스 베리라고 한 선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 딱 세워놓고 근데 약간 좀 다 파워가 있고 좀 빠른 선수들이죠. 우리하고 스타일은 좀 다른데 그런 기본적으로 수비하다가 딱 나가는 사사에는 비슷해요. 아, 스웨덴 우리와 엇비슷. 아, 둔탁? 스웨덴 선수 이름인가요? 둔탁? 아, 신현준 투입하면 질라탄으로 착각해서 패스하지 않을까?
아, 어제는 안 웃으려고 했는데 이거. 뭔 소리죠 이게? 좀 비슷하게 했는데. 아, 이거 우리 신현준을 투입해서 패스를 받아라. 자. 아이! 자. 아, 아이, 머리도 진짜. 길러야 되냐고. 아. 있고. 아, 그래요. 신나탄. 근데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수비를 잘하는 팀이에요. 네. 뭐 이제 그 글랑크 비스트라든지 맨유의 린델레프 같은 선수들. 아. 뭐 린델레프는 조금 맨유 초반에 어렵다 요즘 조금 계속 기회 잡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굳이 약점을 보자면 그 가운데 미드필더들이에요. 에크달하고 그 세바스티안 라르손이라고 하는 선수가 뛰는데 라르손은 사실 우리 한참 프리미어리그 볼 때 잘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2부 리그인가 있을 거예요. 라르손이 그 옛날에 썬덜랜드에서 지동원이랑 기성용이랑 같이 뛰던 라르손인가요? 그 한참 좋을 때는 뭐 그 이 프리킥 돌파 뭐 상당히 좋았던 선수인데 지금은 약간 좀 속도가 떨어지면서 중미로 가 있어요. 근데 여기 중앙에서 디테일이 좀 떨어져. 아, 또 이렇게 또 디테일만 또 뽑으려나? 던져주는 거죠. 박문성 답은 중원. 스웨덴 가운데가 비었어. 그래서 여기가 같이 4-4-1을 놓고 이제 싸움을 할 텐데 미드필드에서 우리가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넣어서 그 에크달이라든지 라르손하고 충돌해서 볼을 끊어내면 여기 앞에 그 그랑크비스트라든지 뒤쪽에 있는 린데레프가 린데레프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시니까 그거 알죠. 속도가 빠른 선수가 아니에요. 두 선 중앙 미드필드에서 압박 싸움에서 공을 끊어내서 빠르게 쇼카운트를 칠 수 있으면 승부수를 던질 볼만 하죠. 이 두 팀은 그래서 우리랑 경기할 때는 아주 재밌게 갈 수도 있어요. 전술적으로 준비 잘해야 돼요. 그렇군요. 스웨덴 감독은 봉준호 불러라. 디테일을 챙겨야 되면. 그리고 스웨덴 박문성 린델레프 너무 느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행복해지는데요? 아니 그래요? 네. 이렇게 전망하면 안 되는데. 아, 그러면 현재 1승 1무 1패 맞나요? 뭐예요? 준비만 잘하면 이길 수 있다. 괜찮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선수들이 근데 크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약간 부담이 심리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좀 극복해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전적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스웨덴하고 경기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지컬적으로 아주 강한 팀 상대로 우리가 쉽게 경기를 할 수는 없는데 스웨덴 강한 팀이니까요. 근데 그래요? 이제 싸워보려고 한다면 네, 진짜 중앙 미드필드에서 아주 강하게 싸워서 거기서 볼을 탈취해가지고 빠르게 우리 강점들이 있잖아요. 네네. 하면 뭐 싸울만 하다는 거죠. 우리 16강 가면 브라질을 만나는 구조인데 이제 브라질을 분석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정도면 2승 1패죠? 이러면서. 뭐야? 괜히 쫄았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신태용, 문성아 조용히 해.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세트피스 얘기가 꼭 나오잖아요. 월드컵 때. 네. 약점은 세트피스다? 해답은 세트피스다. 어디가 둘 중에 뭐가 맞는 겁니까? 항상 우리는 세트피스가 답이다. 약점이 세트피스. 뭐예요? 우리의 약점이 세트피스고요. 몰라요. 제목이 항상 그래요. 8강의 열쇠는 세트피스. 모든 열쇠가 세트피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능 열쇠. 오픈 플레이에서 우리가 골을 못 넣으니까 자꾸 예. 그렇게 뽑는 거지. 아 그래요? 근데 실제로 월드컵이나 이런 국제 대회에서의 코너킥, 프리킥 이런 세트피스의 득점 그 퍼센테이지 전체에서 한 25% 내외예요. 그만큼 골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세트피스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가 세트피스로 골을 많이 넣어요? 아니 저는 넣어요. 요즘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실점은 또 오히려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의 뭐 약점 찾지 말고 우리가 세트피스 잘 준비해야죠. 그렇군요. 또트피스라고 하신 분 있고 브라질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브라질 분석을 해야 돼요? 저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16강 상대와 8강 상대와 4강 상대. 결승 상대. 싫습니다. 그런 김칫국 싫습니다. 사다리로 차이로. 준비하는 게 뭐, 유비무 아니죠. 아니, 히딩크 감독은 그 3차전 할 때 이탈리아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이탈리아전 때 스웨덴, 스페인 분석했나? 브라질은 뭐 분석하면 돼요? 네? 뭐. 브라질? 뭐 분석해드릴까요? 네이마르 분석할까요? 뭐 제가 요즘 제조스 분석을 쭉 봤는데, 손흥민이 노란색 유니폼 입은 팀한테 골을 계속 넣는. 무서워. 또 꿀벌 뭐 얘기하려는 거예요? 네. 그 도르트문트한테 8골인가요? 스웨덴 잡겠네 그러면. 스웨덴 노라치. 브라질 노라치. 지금 보니까 와포드한테 EPL에서 최다골이에요. 4골. 야 이제 이런 주술적으로 푸네 이제 문제를. 아니 좀 분석을 해. 무슨 주술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아프리카 팀들이 월드컵 나가면 무슨 물 같은 거 떠가지고 골대 뒤에 뿌려요. 왜요? 그게 이제 주술적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린 꿀을 뿌리자. 꿀을 뿌리고. 아니 그리고 보니까 챔피언스 리그 아포엘 노랗던데 바로 골랐어요. 지금 노란 팀한테만 골 이거 그 해야 돼요. 아이 진짜 뭐야. 네. 그리고 이거 그리고 보통 이제 월드컵 가면은 홈 어웨이가 딱히 없기 때문에 그 이제 협의하잖아요. 양팀 협의해서 유니폼 무슨 색 입을 것이다. 뭐 이런 거를
팀 회의를 하게 되는데 스웨덴 노란색 꼭 입으시라고. 홈이죠? 홈으로 입으세요. 네. 우리 하얘야 되고 빨개야 되고. 나중에 노란색에다 부적 하나 써줘. 제가 줄게요. 흥미나 이거 속옷에 넣고 뛰어. 이렇게 사람 줄 테니까. 최대한 신태용. 성재야 너도 닥쳐. 아, 아무튼. 아, 그냥 손흥민한테 노란색 선글라스를 씌우라고. 다 노랗게 그냥. 아, 아 다비드처럼. 다비드처럼. 아, 채팅창에, 어, 이거 특집으로 6월까지 가자고 하신 분도 있고, 컬러 샤머니즘 그만 좀 해달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아, 행복했다. 행복했다, 슬프네요. 아무튼. 아, 말이라도? 아. 아니, 근데 저희가 준비한 게, 준비해 오신 것도 좀 많고, 저희가, 부담을 좀 드렸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흘러가지고. 거의 기억은 노란색밖에 좀 없어요. 지금 반도 못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 주만 더 해봐서 타조, 강팀 위주로 좀 얘기해보고. 만날 수도 있으니까. 16강, 8강. 아니, 그러니까 만날 수 있다는 것보다 그냥 강팀이니까 한번 해보죠. 뭐, 유비무한. 뭐. 이면지 몇 장 드립니다. 일단 저 오늘 쓴 거 다 줘 주세요. 아, 그래요? 꼭 세절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6강을 다음 주부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대로 카타르 월드컵까지 계속하자고 하시면 슬프네요. 저희가 원래 품맥골이 있으면 라디오에서 이렇게 축구 얘기하자 그러면 저희 아, 축구 얘기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하기 싫어요라고 했는데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감스트 나가시고 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계속 유목민이 되고 있어요. 자, 박문성 형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스코핀 빼도 안 되겠는데. 나는? 스코핀 뺀다고? 빼도 안 되겠어. 아, 넘친다는 거죠? 응. 코어는 좀 진지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자, 북중미 최강팀. 와, 이면기. 채팅창. 예. 아, 채팅창. 아, 멕시코어는 좀 진지하게 가볼까요? 아, 그럴까요? 자, 북중미. 입니다. 자. 아니, 이게 그 조추천 방송 아, 전까지 굉장히 가라앉아가지고. 나온 대로 해야지 뭐 이런데 또 갑자기 추천 방송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전력 분석 특집 흥분이 돼가지고 월드컵골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축구에 대해서 냉소를 좀 보내시게다가 막상 또 월드컵 주추첨을 하니까 아 그래도 북중미 최강팀이 즐길 준비가 북중미 최강팀이구나. 자, 멕시코부터는 우리가 한번 가보죠. 저희가 준비를 잘하고 있으니까요. 채팅창이 아니라 노래 들어야겠다. 북중미 최강팀 했던 것보다 월드컵을 즐기기에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14년보다 더 좋은 상태 아닌가. 네. 약간 사람들이 마음의 부담을 크게 갖지 않고 대신에 시청 시간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 많이들 보실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기대감과 응원 마음과 또 약간 비판적인 시간이 섞여서 프랑스였다고 합니다.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퍼센테이지 저 일단 한 주 한 주 더 해 한 퇴전 마음을 쭉 내려놓고 보면 더 편하게 볼 수도 있고. 14년은 아예 안 본 분들도 많아요. 첫 번째 경기도 시간대가 안 좋았고 고생 고생 첫째 경기가 다 시간 첫 번째 경기는 그나마 오전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안 좋아서 그때 에이. 시청률도 얼마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다 합쳐서 알제리전 보다가 전반에 끈 분들 그 다음부터 월드컵 결승까지 안 켠 아, 알제리전 좀 심했었어 진짜. 그래서 그 알제리전 이후로 축구를 안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왜냐면 새벽에 내가 왜 이래야 돼 이러면서 많이들 주무셨죠. 그때 그 힐링 캠프 팀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김수로 형이랑 다 뭐 우리 중계 끝나고 오니까 차들이랑 차 놓는데 아 우리가 무승부를 했는데 다음 알제리 어떨 것 같냐 약간 기대감 왜냐면 그 방송을 해야 되니까 무승부인데 어떡하죠 이럴 수 없으니까 차가 뭐 알제리가 더 힘듭니다. 그래도 알제리가 알제리 정말 너무 주위에서 다 쉽다 쉽다 해버려가지고 아 도저히 어딜 잘라야 되지? 3부를 잘라야 되는데 자 클로징 하겠습니다 일단 키니지고요 12월 13일 수요일 배송제 텐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라이브도 있나? 응. 가자.